오늘 국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부적격자라며 맹공을 가했고 여당은 야당의 의혹 제기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엄호했습니다. 이다연 기자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혁신 등을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디지털 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재정립하겠습니다. 질의가 시작되자 야당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국정원을 동원해 언론 장악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화력을 높였습니다. 문건들이 한 30여 건 정도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실제로 실행이 확인된 것들만 골라내니까 9건 정도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관여했다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 때 살아남을 수 있었겠느냐고 반박했고 국민의힘은 오히려 민주당이 과거 방송 장악에 개입했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왼쪽으로 기울어 있는 방송 지형을 오른쪽으로 기울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똑바로 평평한 곳에서 공정하게 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태도라는 것을 아들이 학폭 이후 전학을 가는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미쳤는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주당은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다며 맹공에 나섰습니다. 장난감 총으로만 위협해도 째려만 봐도 학폭위가 열립니다. 그런데 왜 이동관 후보자의 아들에 대해서만 이 후보자는 외압 의혹을 부인했고 여당은 당사자들끼리 화해했다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이 케이스는 오히려 교육 현장에서 지향하는 대로 교육적 해결로 마무리된 사례인 겁니다. 여야는 이 후보자 아들의 담임교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킬지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